아니지. 오케이. 꼭 가성에서 뭘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난다니까요. 가성은 가성이고 진성은 진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스톤 보컬하고 논장 오경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건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진성과 가성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트로에 나온 이 여자 수강생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위적으로 믹스보이스를 만들려고 자꾸 가성 느낌을 추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믹스보이스는 절대 가성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애초에 성대의 형태 자체가 다른 가성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것 자체를 저는 마구니가 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인가? 그런 사소한 오해, 사소한 착각들이 행동의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음이 굳어 있었어요. 자, 발음이 굳어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혀가 굳었거나 입술을 아예 쓰지 않았거나 턱이 굳어 있었거나 합니다. 발성과 노래에서 호흡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발음인데요. 성문상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유연하게 딕션을 사용하는 게 좋은 소리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호흡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그걸 토대로 유연하게 발음을 하면서 딕션을 사용하고 구강공명이든 비강공명이든 비율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노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음이 유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턱을 밀지 않게 하는 것과 표정을 쓰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노래해야 된다. 표정을 찡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비강공명, 마스케라의 느낌을 찾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표정이나 발음을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호흡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영역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몸에 힘을 너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좋게 나오고 노래가 잘 됐을 때 결과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호기근의 수축과 성대 접촉으로 인해서 성문 하압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압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몸에 힘을 주고 있다고 해서 압력이 만들어졌다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배에 힘을 먼저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정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학생의 목소리가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맞아. 마음과 똑같을까. 오케이, 다시. 그때의 마음과 되잖아. 똑같을까. 되잖아. 다시. 사랑하게부터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그대처럼 두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잘했어. 자, 비포에는 2옥타브 후반과 3옥타브 초반에서 가성을 자꾸 섞으려고 했었던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교정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편하지만 이 친구의 몸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부분을 계속 시키잖아요. 회가 거듭할수록 소리가 점점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쪽으로 압축돼서 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압력이 점점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좋댔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톤 보컬학원 원장 오경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